먼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할 거는 이제 3D 하는 과정에서요. 이제 네 가지 대표 명령, 익스트루드, 리볼브, 그다음에 스윕, 그다음에 로프트 이네 가지 명령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먼저 익스트루드 명령 사용한 예제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익스트루드 볼까요? 익스트루드는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스케치할 때 X, Y, X, Z, Y, Z 뭘볼 거냐? 일단 얘를 골랐다 그러면 라인을 대충 뭐 골랐다. 솔리드는 항상 뭐예요? 이렇게 평형성이 돼야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이렇게 그랬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열어볼까요? 바디가 하나 생겼네요. 자, 얘를 감추고 자, 다시 스케치.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스케치 나오죠? 이 스케치에서 이렇게 다시 그렸다. 생겼네요. 점점. 상태에서 얘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보면 좋겠죠? 자, 얘 감추고요. 세 번째 이번에는 스케치 이쪽 면에서 같은 것 같지만 사실 명의가 틀린 겁니다. 이렇게 했다. 이쪽 플러스죠? 이쪽 원래 방향에 이렇게 플러스고. 자, 그러면 한번더 열어볼까요? 각자의 축에서 한개 틀리죠? 그래서 이걸 프로파일이라고 하고, 프로파일의 어떤 법선 도마를 방향으로 입지를 만드는 게 뭐다? 익스트루드다. 자, 그러면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리볼브 해볼까요? 리볼브는 축 엑시스와 프로파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스케치 해볼까요? 자, 일단 마찬가지 그림을 그려보죠. 이렇게 생겼다.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일단 스케치 끝났어요. 자, 그럼 리볼브 선택이 됐네요. 자, 축을 뭘할 거냐? 요거 할 거냐? 이렇게 도네요. 그죠? 또는 이 축을 여기라면 막히죠. 그러니까 축 위치 뭐 해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스케치, 바디. 스케치를, 보통 잠겨진 스케치를 열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 포인트 잡아서 움직였더니, 바뀐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때 변하더라. 그죠? 또 이제 바꿀 수 있네요. 이렇게 읽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때는 스윕. 자, 스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스케치. 제가 일단은 여기다 합니다. 자, 여기는 핏 포인트 커브로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됐다. 자, 근데 제가 스케치 여기다 보니까 여기가 톡바르면 좋겠어. 선택한 다음에 수직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다 평면 그릴 때 여기 끝점과 얘가 수직으로 퍼펜디큘러 해야지 모양이 예쁘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스케치 다시 합니다. 아, 이거는 잘못된 거죠? 컨트롤 Z. 이게 뭐가 선택이 된 상태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안 나오는 건 선택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원을 그려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원을 그렸습니다. 했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스윕, 스윕 뭐가 필요합니까? 프로파일과 패스. 자, 프로파일 선택했죠? 패스 선택합니다. 자, 되죠? 자, 여기서 선이 보이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너무 지나치게 크면 문제가 되죠? 자, 여기서 스케치 안 보이죠? 스케치를 보이게 해볼까요? 자, 일단 얘를 움직이면 길이 움직이네요. 스케치 이렇게 커지면 안 되는 건 뭐냐면, 가다가 이렇게 떡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 다시 줄여볼까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더니, 안 되는 것도 떡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패스 만들 때, 이렇게 곡선 패스라면, 신경을 잘 써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다? 스윕이다. 자, 그럼 로프트로 가볼까요? 자, 로프트는 요거고요.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기 전에, 원래 컨스트럭트에서, 눌러서
하나 빼먹었네요. 자, 수입에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컵 어떤 컵의 손잡이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했는데 여기 수직인면 잡기가 쉽지 않죠. 대신 이거는 컨스트럭트에서 plane along base 경로를 따라서 면을 만들어라. 자, 선택하면 생깁니다. 뭐 이쪽이나 어디 상관없죠. 딱 움직이죠. 그래서 이쯤에 와서 선택한다. 오케이. 이면 선택하고 스케치 해볼까요? 그럼 딱 이렇게 돌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다. 아예 제대로 안 된다 보네. 이렇게 해서 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좀 크네요. 그죠? 여기 조금 줄일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수입 더 이어서 합니다. 이 경로를 따라서 이 면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스케치가 걸렸을 때 스케치를 열어서 이걸 약간 줄이면 그래서 손잡이 같은 거 먹고 손잡이 만들 되게 좋겠죠? 자, 이제 로프트로 넘어갑니다. 자, 로프트는 요거고요. 자, 스케치를 먼저 하기 전에 자, 요거 많이 씁니다. 옵셋 플레인 이렇게 해서 이쯤에 하나 다시 누르고 얘를 이쯤에 하나 뭐 로이퍼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합니다. 먼저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가는 폴리곤으로 이렇게 해서 이쯤 됐다. 자, 그 다음에 작나요? 자, 스케치 여기다가는 사각형인데 좀 사각형으로 이렇게 했다. 자, 세 번째 스케치 여기다가는 원을 해볼까요? 계속 했습니다. 자, 포트 너무 작네요. 돌아버리네.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자, 로프트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로프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스케치를 얘기할까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네요. 돌아서 돌 수도 있고 이때 이렇게 잡으면 커지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면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게 로프트입니다. 물론 더 추가적인 게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설명만 여기 익스트루드, 리버브, 스윕, 로프트 이것만 새 인터페이스 상태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하는 방법을 익히면 좋겠네요.